왜? 아니 가져가야지. 그럼 왜 통째로 가져가? 뭐한테? 그러니까. 혹시 모르니까. 혹시가 아니라 그거 뭐가 들었는데? 몰라? 몰라? 모르는데 왜? 왜? 표를 한 것만 넣어야지. 그걸 왜 넣어 통째로? 아이 참네. 아니, 아니 그게 아니라 테일밴드하고 그 연고만 넣으면 되지 뭘 통째로 넣어. 그래 부피도 큰데. 채용계도 있네. 채용계 애가 들어. 알았어. 성격이 어머니가 화통하시네요. 네. 이거 엄마 이거 사놓고 이걸 뭐냐? 이거 이렇게 플렉스 한 거잖아. 저 집 있을 때. 한 번도 안 썼네. 그러니까 그 누가 쓴다고 사냐고. 조명 좋잖아. 봐봐. 어? 신기하잖아. 신기하지. 희한한 데다 돈을 써요. 철부지 같아, 철부지. 뭐 추울 수도 있으니까 아직. 꽃샘. 근데 이걸 왜 가져가? 뭐? 이거 이상한 거. 이걸 왜 넣어? 분위기 있잖아. 팔간수라고 있어. 왜? 어디 가는데 이거를? 있어. 됐어. 이걸 왜 가져가, 한심한 사람아. 무슨 유치원생 지금 놀이공원 가냐? 좋은데 이거? 사놓고 이렇게 써야지. 맨날 여기 짱 박혀가지고. 그냥 애초에 왜 사냐고. 몰라, 나도. 왜 샀는지. 식당기가 있어. 대충 가져가, 대충. 원래 이런 건 대충 하는 거야, 그냥. 계획 없이. 다 챙겼어. 속옷은. 아. 대단하다. 수건은. 아, 챙겨야지. 아, 어머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. 허당? 예. 아유.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. 참, 그렇게 하고 장가가면은. 얼마나 여자가 답답하겠냐. 얼마만 답답해. 아유, 한심해. 그거 세면도구랑 다 쌌어, 화장품 세트랑. 아이고. 어우, 뭐 손이 많이 가요. 네? 엄마가 아주 못 믿어.